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한 이수교 KCC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2평형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촬영을 할 텐데, 첫 번째 편에서는 현관과 거실, 욕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 편은 주방을 중심으로 다룰 거고, 세 번째 편은 안방과 안방 구성이 같이 되어 있는 드레스룸, 안방 욕실 등을 포함해서 세 번째 편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거실과 작은 방들은 그냥 각각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지나가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수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조명에 관련된 영상은 또 별도의 컨텐츠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촬영을 시작할 텐데, 이번 현관과 거실 욕실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좁은 현관, 좁은 욕실을 어떻게 하면 개방감 있게 그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현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관으로 왔는데요. 일반적인 32평 아파트처럼 현관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보통 현관 사이즈는 보통 한 1.6m에 한 1.5m 정도 내외의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라고 하는 곳은 보통 벽체 구조, 그러니까 내력벽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관이 좁다고 해서 이 벽체를 늘릴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현관을 어떻게 하면 좀 개방감을 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고민했던 첫 번째는 중문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별도의 중문이 보이지 않을 텐데, 중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관에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의 확장감을 최대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공간을 구성할 때 중문의 역할 자체는 차음도 하고 단열도 하고 좀 프라이빗한 것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하기도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이 현관문까지 오는데도 독립적인 복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객님께 제안을 드려서 중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관이 그나마 조금 확장된 느낌을 가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확장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측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원형 거울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원형 거울은 사이즈에 따라서 이 공간의 느낌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이제 사용자들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실제 키가 이제 저보다 조금 더 많이 큰 고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보시기 좋은 형태로 공간 비율을 맞춰서 대략 80cm 정도 직경의 원형 거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건데, 사용성을 극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 측면이 어떻게 보면 죽는 공간일 수 있는데, 이 죽는 공간에 이렇게 장을 설치를 해서 푸시풀 형식으로 열어서 내부의 어떤 수납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자동차 키던 간단한 것들을 여기 올려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DP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작은 공간, 예를 들어서 약 한 3-4cm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벽체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하부 쪽에 간접 조명들을 이렇게 다 넣어서 현관 자체에서 빛이 좀 더 부딪혀서 나오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바닥을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좀 큼지막한 타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현관에서 큰 타일 60cm짜리가 두 개가 딱 온장으로 보이게끔 하다 보니까 이 현관에서도 이 타일에서 주는 확장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평평하게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면 손잡이는 별도로 달지 않고 푸시풀 방식으로 내부를 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손잡이 자체는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확장감과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옆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공용 욕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바로 왼쪽에 뭐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보여지실 거고, 또 안쪽에 바로 세면대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돌아서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이곳 이 욕실 도어가 있는 곳에서 이 도어의 위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욕실 자체는 줄어들게 되고 욕실 안에 있던 세면대가 밖으로 나오고 욕실 공간에서는 변기하고 샤워 공간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 밖에 노출되어 있는 이 노출형 세면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 스토리가 조금 있었어요.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실 사용자들 중에 자녀분들이 뭐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세수하거나 뭐 이런 세면대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실은 화장품을 좀 바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뭐 방별로 다 화장대를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화장을 하면 또 간단하게 손도 씻고 해야 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면대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외부에 노출형 세면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화장도 할 수 있게끔 혹은 뭐 간단한 이제 선크림 같은 걸 바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청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공간이 작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가로폭 자체가 대략 내부 직경이 90c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실 사용할 사용자가 키가 180이 넘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공간을 구획을 했습니다. 우선 이 세면대 외부형 노출형 세면대를 하게 되면 장점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이쁘고요. 이 이쁜 디자인이지만 수납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보시면 하부에도 이렇게 수납이 되고 하부에도 이렇게 수납이 두 개나 되기 때문에 일단 수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매력이 있고 이렇게 탑홀형 세면대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다 모든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정면부 같은 경우는 정면부도 어떻게 보면은 거울이 들어가는 곳에 거울장을 넣을 수도 있지만 하부에서 수납이 충분히 되고 또 이런 어떤 선반의 형태의 수납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울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또한 이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로 만드는 데 있어서 신경 썼던 게 바로 조명입니다. 보시면 되게 이제 아담하게 이쁜 조명이 보이는데 저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별도로 이제 직구를 하셔서 이렇게 디자인에 적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이미지가 혹시 느낄지 모르겠는데 보면 여기 매입형 세면대가 보일 거예요. 수전이. 이 수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보통 탑볼형을 쓰게 되면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쭉 뽑아져 올라와서 설치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매입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형 설치로 되게 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 뒤쪽 배관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 또한 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외부형 세면대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매입형 수전도 고려를 해보시고 다만 이거는 이제 설치 팁인데 이 탑볼형의 매입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탑볼 세면대와 이 위에 세면대 공간 이 공간이 절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 자체가 최소한 20cm 정도는 나와야 작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작게 하게 되는 경우는 실제 설치하기도 어렵고 보수하기도 어렵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물은 상당히 보시다시피 거품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그렇게 크게 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로 넘어가기 전에 이 욕실과 세면대 구간을 구분하는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이 벽체 이건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벽인데 이 욕실 벽체에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좌변기, 세면기, 샤워하는 공간이 있던 공간을 세면대를 밖으로 빼고 정면부에 이제 변기가 있습니다. 변기가 있고 샤워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벽이 어느 위치에 쓰느냐에 따라서 욕실이 넓어지거나 줄어지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을 만드는 목적성 자체가 넓은 세면대 공간이 필요했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공간을 최대한 내경 90cm를 확보하고 그 다음 내부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 쪽을 좀 돌아보시면 욕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짜임새 있게 사용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일단 세면대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남는 공간인 변기와 샤워기 공간을 최대한 짜임새 있게 구성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인데요. 보통 직수형 세면 변기라고 합니다. 보통은 담수형 변기라고 해서 뒤에 물통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깊이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65cm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직수형 같은 경우는 이 물통이 뒤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깊이 자체가 54cm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좌변기보다 대략 10cm 정도 여유폭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 앞쪽에 10cm가 더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 자체를 실제로 10cm를 더 넓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이 더 이 앞쪽에서 10cm가 넓어진다는 건 들어올 때 개방감이 더 생긴다는 거니까 이 좌변기 선택으로 이 도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이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과 좌변기 사이에도 충분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기의 선택이 이 욕실에 도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제품을 직수형으로 쓰게 되면은 가능한 평면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샤워 파티션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욕실의 길이를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파티션도 보통은 한 70cm 정도 하면 여유가 있어서 좋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나오고, 일단 적어도 내가 샤워를 할 때 이 샤워하는 물이 이쪽 변기 쪽으로 튀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벽에서 대략 한 50cm 정도 막아서 파티션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좌변기나 파티션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한 공간에 최대한 짜임새 있게 사용성이 좋게끔 배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자체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 넓지 않은 공간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확장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것들은,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한 1m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쪽타일이라고 해서 작은 타일의 느낌이 연출될 수 있게끔 해서 공간의 어떤 확장감을 조금 더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어서 주방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